시스템 가로등을 한 이유가 기존의 태양광은 주간에만 되고 야간에 전력이 생산 안 되지만 에너지 효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. 그래서 태양광과 풍력을 같이 하게 됐고요. 그래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풍력 발전기를 기존에 있는 모터형 풍력 발전기보다는 제네레이터형 알루미늄 발전기를 만들어야만 그걸 갖다 더 효율성 있게 만들기 위해서 알루미늄 발전기를 만듭니다. 디스트리뷰텍에 제가 올해 다녀왔었는데 디스트리뷰텍은 아마 아시겠지만 북미에서 최대의 전기 그 신재생 관련된 에너지 전시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거기에서도 올해부터 지금 이렇게 그 전시와 그리고 부스에서 간단한 세미나를 동시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. 특히 뭐 대기업들도 서로 자기네들이 세미나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굉장히 상호 보완적인 것들이 많아서 저한테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 프로그램 다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전력 시스템이나 이런 것 알림으로써 전 세계 우리 시스템들을 하고 일자리 창출하고 또 소득주도돼서 이 나라가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여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.